보스턴에 위치한 스니커 편집샵인 컨셉에서 나이키와 함께 콜라보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오일 그린 컬러인 멜로우 모델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모델로 구입하였습니다. 속지도 되게 꽃무늬들이 많이 있는. 먼저 박스 디테일이 참 예쁜데요. 꽃과 뭔가 워터덩크 느낌의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 신발이어서 그런지 박스도 뭔가 다양한 패턴들이 있고 눈에 띄는 이런 꽃무늬 나이키 스워시가 보이고 컨셉 로고도 보이고 여기 반짝반짝이는 이런 나이키 스워시가 꽃무늬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70 사이즈를 구매하였고 카시나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을 꺼내보았는데요.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꽃무늬 나이키 스우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꽃이 더해진 나이키 스우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킬링 포인트 같아요. 진짜 이뻐요. 데님 소재의 신발을 계속 가지고 싶었는데 이 신발은 전체적인 소재가 데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착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카모플라주 패턴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퍼 느낌 소재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갈색 젖소 무늬 같아요. 전체적으로 워싱되어 있는 얼룩진 데님 소재가 포인트입니다. 여름에 뭔가 청바지와 포인트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힐 카운터에 보시면은 여기 실밥이 뜯어진 힐 카운터 나이키 로고도 있고 여기 힐탭 부분에 보시면은 컨셉이라고 쓰여있는 패턴 디테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무지개 색상의 컨셉 브랜딩 로고가 턱 부분에 귀엽게 들어가 있고 이 턱 부분이 살짝 가죽 느낌의 소재입니다. 안쪽 인솔에는 컨셉 프린팅 로고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코듀로이 소재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기타 피크 느낌의 택이 달려 있는데 60년대 후반의 문화 음악 스타일을 대표하는 신발 포인트를 살렸다고 합니다. 여분의 끈으로는 이 두 가지 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벨벳 소재 느낌의 살짝 두꺼운 끈이고 하나는 일반 하얀색 끈입니다. 겨울이랑 여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끈으로 맥스는 제가 처음 실착하는데 이 신발도 팅커 해필드가 디자인했죠. 올해 이 녀석도 35주년이라고 합니다. 발볼이 조금 일반 신발보다 조금 좁게 디자인된 편이라 저는 일반적으로 반업 또는 1업까지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컨셉 로고도 데님이 들어가 있는 물든 데님 느낌. 이상 컨셉 나이키 에어맥스를 리뷰한 강태디였습니다. 구매에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안녕.